안녕하세요. 저는 차연지입니다. 네, 홍대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고요. 제가 며칠 전부터 알러지성 비염이 도져가지고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갔네요.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첫 공부로 큰일 났네. 네, 아까 방금 들려드린 곡은 주인님이라는 곡이고요. 고양이를 보는, 그러니까 고양이가 주인을 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에요. 오프닝을 원래 좀 조용한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밝은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. 밝은 곡을 하자마자 우울한 곡을 연속으로 쭉 들려드릴 건데요. 다들 회사를 다녀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저는 오늘 여기 좀 일찍 도착했어야 됐는데 야근을 시키더라고요. 또 화가 났어요. 제가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야근을 하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밝은 곡을 부르고 싶었나 봐요. 네.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 그런 날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
그랬을까? 내가 무슨 실수를 했었지?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지.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았었지만 이런 기분을 원한 건 아니었어. 비가 오는데 슬프기만 해.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. 나에게 무언가 남아있는 건 없나? 이 쓸쓸한 비 말고는 지난달에 퀴어문화축제 아세요? 퀴어문화축제 네트워크 파티에 가서 공연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지지자들 그리고 그때 공연이 아니고 이제 퀴어문화축제를 참가했던 분들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제 내년 퀴어문화축제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? 그냥 저번 퀴어문화 축제 잘했다 후원 좀 더 해달라 뭐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가서 보니까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자리에 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많이들 특히 20대 초반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제 스스로 를 좀 위로하고자 쓴 곡이었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이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위로를 좀 전하고 싶다. 내가 위로 받고 싶을 때 썼고 부르는 곡이다 뭐 했는데 친구가 좋아해 주더라고요. 위로 받았다고 정말.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. 아무튼 그런 곡입니다.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항상 빌면서 불러요, 이 곡은.
다음 곡은 Still Life 들려드릴게요. 오늘도 해가 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해가 뜨고 아무 일도 없는 것 숨을 쉬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아무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없는데 나는 살아가고 있네. 내 옆에